자궁살 같은 거 어디 점집에 가서 얘기하면 아, 이모당 나한테 사기친다 생각하시고 그냥 복지 주지 말고 바로 일어서시면 돼요. 혹시 자궁살이라는 살 알고 계세요? 예, 들어봤어요. 이 살이 있으면은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특히 자궁살이 있는 사람과 뭐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운세가 안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고. 없어요. 자궁살은 없습니다. 결론부터 이야기하면. 없는 살이에요? 예. 신내림을 받고 영점을 보고 하는 무당이지만 네. 역학서나 이런 거를 저도 뭐 시간 날 때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 네. 어떤 신점과 역학적인 풀이와 맞아떨어지나 그때그때 그 상담 사례를 놓고 손님 가시고 나서 조금 시간 날 때 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하는 그런 취미 아닌 취미가 있어요. 백호살, 사형살, 뭐 삼형살, 과숙살 네. 여러 가지 살들이 네. 있는데 자궁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. 무속인들이 구시키고 비방시키고 해서 돈 먹으려고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살이지 자궁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혹시 그에 근거가 있나요, 선생님? 직구준 질문 하나 할게요. 네. 여성한테만 있는 게 뭐예요? 자궁이죠. 네. 남자한테만 있는 게 뭐예요? 전립선이요. 아, 전립선. 네. 자궁살 있으면 전립선 살도 있겠네? 왜 남자들 가면 전립선에 삭혔다는 얘기는 안 해요? 지나가다가 개가 웃을 얘기고 그래서 무당들이 욕먹어요. 과부살을 끼고 태어난 사람은 있어요. 그러면 시집만 가면 과부 되는 사람 아마 보셨을 거예요. 그쵸. 결혼만 하면 또 호래비 되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부인이 죽어서. 네. 그런 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네. 관상학적으로도 그런 분들은 좀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. 자궁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없어요.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. 네. 어떤 아는 무당이 하나 있어요. 자기가 그렇게 점을 잘 본대요. 네. 근데 다녀갔던 내 손님 하나가 다시 찾아온다고 그래갖고 그래 얼마나 점을 잘 보나 보자 하고 내 점상을 비워드렸어요. 네. 그랬더니 대뜸 욕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. 야 이년아 너는 이런 목소리로 난 아주 징그러워요. 그런 멘트로 어떤 그 코먹은 소리 네. 그 야, 이런 건 난 싫어하는 사람인데 성격적으로 너 낙태했지? 아유 태아령이 감싸서 너 되는 일이 없어. 자궁에 살 꼈어. 그런 식으로 점사를 풀어가고 네. 앉아 있더란 말입니다. 앞에다 대놓고 욕은 못하고 네. 내가 너하고 상종을 하면 내가 개놈이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안 해요.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태아령 같은 경우는 무당들이 많이 팔아먹는 주 레파토리 중에 또 하나인데 네. 태아가 요즘 낙태죄 폐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태아도 하나의 어떤 생명으로 봐가지고 태아령 있을 수 있고 네. 그 어떤 그게 원원이 좀 안 좋게 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나도 옛날에 결혼 생활하면서 터울 조절하려고 낙태시켜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평생 그 태아령이 쫓아다녀갖고 집안이 아주 말아먹어야 되는데 네. 아니거든요. 우리가 자꾸 좀 무당 욕하는 얘기만 해서 내가 좀 뭐합니다만은 자궁살 같은 거 어디 점집에 가서 얘기하면 아, 이 무당 나한테 사기친다 생각하시고 그냥 복채 주지 말고 바로 일어서시면 돼요.